질의응답 받을게요. 질의응답. 우리가 좋아하는 질의응답 시간. 일단 마티님이 비트코인이 대체 화폐로 외국에서 이용하나요? 네,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요. 어디서 주로 많이 쓰냐면, 선진국보다는요, 개발도상국 쪽에서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개발도상국이 화폐가 불안정하거나 아니면은 결제 수수료가 엄청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국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한번 저희가 그각 나라별로 얼마나 쓴지 한번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걸 한번 좀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중국도 화폐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장호성님이 이더리움 채굴은 어떻게 되나요? 이더리움은 지금 그 게임에 쓰는 GPU 있잖아요. GPU로 채굴을 해요. 이더리움은 GPU라는 걸 쓰고, 비트코인은 한 단계 더 빡센 ASIC이라는 걸 써요. ASIC라는 걸 쓰는데, 엄청나게 빡센 하드웨어예요. 에이식 혹시 모르시면 주문형 반도체라는 건데 그러니까 채굴이라는 역할 하나를 하기 위해서 만든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채굴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돈에 환장했어요, 다들 진짜.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면 그냥 컴퓨터 뭐 다양한 걸할수 있는 반도체를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콘솔을 생각하시면 될 건데 게임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똑같은 제품을 똑같은 사양 컴퓨터랑 똑같은 사양이라도 게임을 돌리는 데그 전문화돼 있듯이 ASIC은 채굴하는 데 있어서는 컴퓨터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더리움 채굴은 현재는 GPU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 자체는, 그러니까 채굴이라는 것 자체는 작업 증명, 프루프 오브 워크에서만 유효한 어떤 행위예요. 그러니까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로 넘어가게 되면 채굴이 필요가 없어지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루프 오브 워크라는 거는 이미 증명이 된 시스템이에요. 현재 비트코인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더 실험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에서 방향은 이제는 Proof of Stake로 가려고 해요. Proof of Stake로 되면은 채굴이 필요가 없어지죠. 네, 아, 채굴. 정확히 말하자. 채굴 방식이 바뀌는 거지. 아, 그럴까? 아, 그치, 그치, 그치. 네, 기계로 하는 채굴이 아닌 거죠, 더 이상.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맞아, 맞아. 같아요. 아, 사실 기계로 하는 채굴이 아니고. Stake는 제가 한 번에 강의로 또 따로 얘기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근데 Proof of Stake가 되면은 이제 GPU라든지 그런 걸 사용했던 채굴 시스템은 못 쓰게 돼요. 근데 이더리움 채굴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되냐면요, GPU를 쓰기 때문에 GPU 같은 건 되팔 수 있어요. 게임 할때 많이 쓰거든요. 게임이라든지 요즘은 AI 프로그램을 할때 많이 쓰기 때문에 되팔 수가 있어서 뭐 채굴을 못하면 그냥 되팔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ETH랑 ETC는 이더리움이랑 이더리움 클래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좀 더, 따로 이렇게 얘기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까 비타민 짱님께서 API 키, 거래소들의 API 키 어떻게 사용하는지 물어보셨는데 답변 안 해드렸는데 API 키를 사용하시는 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코딩을 좀 배우셔야 돼요. 뭐 그쪽에는 API를 통해서 이제는 거래를 자동화시키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거래소에서 어느 정도까지 제공해 주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아마 거래소마다 허용하는 범위가 다를 거예요. 제공한 정보의 범위가. 그래서 코딩하시면 API 쓰시면 마티님, 지금 비트코인으로 피자 시켜 먹을 수 있나요? 있지? 되죠. 우리 피자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받는 데가 어딘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힘들 수가 있는데, 아, 참, 이거 좋은, 제가 나중에 추후에 이 사이트를 이제 무작정 따라하기 편으로 포크로 다룰 텐데, 퍼스라는 데가 있어요. 퍼스.io 맞지? 퍼스.io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재밌는 게, 비트코인을 받고 싶어 하고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하고 매치메이킹을 해주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아마존에 파는 모든 것은 지금 비트코인으로 살수 있거든요. 퍼스.io를 통해서 한번 궁금하시다면 뭐 비트코인으로 뭐까지 살수 있는가 궁금하시다면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살수 있어요. 저는 옛날에 비트코인으로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람보르기니도 샀다는 얘기 들었는데, 페라리인가 람보르기니도 샀대요. 아, 나 알트코인으로 람보르기니 산 사람 그 동영상 유튜브에 떠 있어. 아, 그럼 맞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비트코인이 그 나그네님께서 국가 간섭 없이 투자할 수 있어서 그게 정말로 놀라운 게 뭐냐면요. 아이디어만 좋으면 그게 크라우드 펀딩 하기가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크라우드 펀딩이 순식간에 돼버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 기업에 투자하기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도와주기 위한 또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이 있어요. 그 이름 뭐였지, 형? 기억나? 크라우드펀딩 도와주는 플랫폼? 그러니까 외국 회사에, 그러니까, 투자해주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블록체인으로 크라우드펀딩 하도록 도와주는 회사는 정말 많잖아, 플랫폼은. 그치. 그래서 그게 정말 재밌죠. 나그네님 말씀처럼, 국가 간섭 없이 투자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또, 재밌는 겁니다. 그 리플 가격이 오른 이유 지금 물어보셨잖아요. 그 리플 가격 오른 이유 몇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그냥 투기, 사람들의 기대 이거일 수도 있고, 그게 좀 그것도 있고요. 리플 쪽에서는 자기들 열심히 뭐 노력을 해서 리플이 상당히 최적화가 많이 된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올랐다는 이유가 있지만, 아마도 기본적인 뉴스로는 그 일본의 미쓰비시 UFJ 금융그룹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금융그룹이 있어요. 그 금융그룹이 리플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하대요. 그게 리플 가격이 오른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바람과님이 ICO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안토노플러스 그 비디오 번역할 거야? 번역할게. 아, 오케이. 그 나바람과님, 솔직히 저는 형 에트리스트 토큰이랑 아이템 지노시스 알아? 아, 지노시스는 알지? 진짜? 근데 기본적으로는 ICO가 지금 거품이 많이 껴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ICO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나소나 다 ICO 하려고 해요. 요즘에. 그래서 구분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직까지 ICO가 제대로 된 프로덕트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비디오 보시면은 번역해서 저희 그 하신 시인 씨가 올릴 건데 거기를 보시면은 문제점들이 많아요. 왜냐면 ICO 같은 경우는 항상 걔네가 하려는 게 뭐냐면 돈 먼저 받고 개발은 나중에거든요. 근데 스타트업 같은 게 투자 받는 거 보면은 개발은 먼저 하고 어느 정도 프로덕트가 있는 상태에서 돈을 받는 게 당연한데 대부분 지금 너무 이제 투자 앱 이게 버블이 많이 껴있어서 무조건 재밌는 아이디어로 돈부터 바꿔보자라는 심리가 엄청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잘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서 꽤 망할 것도 많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해. 나중에, 그래서 비디오를 보면은 그게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는 우리 시인 씨께서 항상 번역하느라 수고해 주십니다. 수고해 주시니까, 해주시면 많이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은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덕분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ICO는 항상,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제품을 많이 봐야겠죠. 제품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그 뒤에서 어떤 개발자들이 그걸 개발하고 있느냐를 좀 저는 어느 정도 비트코인 하면은 그런 아이디어가 엄청 많이 떠올라요, 머릿속에. 정말로. 왜냐면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투표도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부동산 자산도 그쪽에 등기로 할수 있을 것 같고, 금융 자산도 그렇게 하면 돈이 엄청 될것 같고, 제 아는 친구는 이제 자기는 이제 무역 쪽에 관심이 있는데 무역하게 되면 전 세계 컨테이너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전산 시스템이 엄청 안 좋대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블록체인에다 넣고 또 아는 친구는 이제 오일을 트레이딩 하거든요. 오일 관련해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오일을 또 블록체인에다 기록하고 싶어 하고 다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는 현실적으로 어떤 게 가능하냐. 그리고 결과적으로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 분야에서는 한 명이 짱 먹는 시스템이거든요. 약간. 그래서 결국 아무리 많이 투자해봤자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서서 이제 승자가 가려지는 그런 구도가 될 텐데. 그래서 너무 약간 엄청나게 빠르게 사람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그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아시쿠스트이 때문에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들 욕을 좀 많이 들어요. 근데 블록체인 상에서는 웬만한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월급을 받거든요. 받는 게 맞는데,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들은 좀 특이한 게이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다 팔았어요. 많이 팔았다고 들었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는 별로 상승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아, 야,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순수하게 비트코인을 기술로 보고 이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키는가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데, ICO에 투자를 해서 토큰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나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 건데, 개인적으로 보기 좋아하는 저명한 미국의 굉장히 저명한 투자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컨텐츠를 많이 냈는데, 게리 베이너척, 게리 V라고 Gary Vee 찾아보시면 아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페이스북, 트위터, 텀블러, 인스타그램, 에어비앤비, 그리고 우버 초창기 투자자. 와우, 대박. 그래서 지금 억만장자인데, 이 아저씨가 항상, 이 아저씨는 대단한 게 이제 소셜네트워크 마케팅으로만 자기의 이제 왕국을 건설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요즘 스타트업 창업에서 가장 큰 문제가 사람들이 어플을 개발하려고 하고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플을 개발하는 것도 어플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개발하는 거죠. 어플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플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ICO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어플을 보고 사람들이 돈을 넣는다는 거예요. ICO 자체가 이 기업을 보고 이 기업에 돈을 투자를 해서 이 사람들이 어플을 만들면 이 팀이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건데 계속 막 여러분이 조사하셔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이유가 비즈니스에 투자하시려면 사실 굳이 블록체인이 아니어도 되죠. 여러분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친구 중에서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장사를 잘한 사람이 투자 자금으로 뭐 얼마 옷장 살 건데 얼마를 달래요. 그러면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장사 수완을 믿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블록체인에서는 이게 하도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우리는 새로운 기술이 뜰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뜨는 기술이 뜹니다. 장사 잘 되고 돈잘 버는 기술이 뜨게 돼 있어요. 저 나이 또래이신 분들은 옛날에 비디오가 나왔을 때 베타맥스라는 게 나왔잖아요. 네, 베타맥스랑 VHS가 있었는데 비디오 테이프가 뜨게 된 이유는 베타맥스가 마케팅을 못해서 떴고 지금 사람들이 이제는 돌아보면서 아 베타맥스가 VHS보다 훨씬 더 좋은 기술이었지라고 인정은 하는데 결론적으로 뜬 거는 수익을 남긴 거는 VHS고 그래서 비디오가 더 많이 팔렸다는 거. 비디오 카세트가 더 많이 팔렸다는 그 사실을 명심해 주시면 ICO 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 지금 투자하는 건 대부분 그냥 프로젝트 엄청 쿨하네 들어가자 약간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수익 모델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검증이 안된 부분들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 모델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수익 모델 없거나 아직 검증이 안된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모델 같은 걸좀잘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리스크 분산 관련한 건데 이더리움은 플랫폼이잖아요.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 어거 같은 이제는 뭐 예측 시장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각각의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애플리케이션들에 투자를 하는 거는 위험이 좀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더리움에다 크게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이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몇 개만 잘 돼도 이더리움은 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측면에서 접근을 해주시면 리스크를 내가 어떻게 분산을 해야 되는가, 약간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이것도 기회가 되면은 재밌는 기사가 있는데, 이젠 그 계층 구조가 있잖아요. 이제 이더리움 위에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고, 비트코인 위에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고, 그래서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은가, 뭐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 저희가 기회가 되면 나중에 그것도 좀 소개를 드리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코스모스 말씀하셨는데 저도 코스모스 들었을 때 사실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영훈이가 말했듯이 네가 말한 게 이더리움 위에 어플이 있는 거잖아. 근데 내가 알기로는 코스모스는 텐더민트 위에 적용을 한 뭔가를 만들고 싶어서 코스모스가 나온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나는 궁금한 게 그럼 텐더민트에는 투자하셨어요? 라는 질문을 제일 묻고 싶었어. 근데 솔직히 요즘 접근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봤는데
다단계식으로 다단계식 마인드로 접근하신 분이 솔직히 말하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차피 여기는 뜰 거니까 남들보다 먼저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오르겠지 약간. 제가 ICO 말이 돼, 내가 봤을 때는. 그 말이 되는 투자 전략인 것 같아. 전 ICO 몇 개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직 뭐 상장 안한 것도 있는데 ICO를 해본 경험으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면 ICO를 많이 해본 사람들이 제가 저한테 말해준 경험상 ICO를 하면 예를 들어서 무분별하게 ICO를 하면 힘들긴 한데 ICO를 몇 가지를 선별을 해서 하잖아요. 조사를 해보고 사기가 아닌 것 같은 데서 돈을 이렇게 지불을 하고 그러면 많은 경우 일코인이 상장을 하고 나니 가격이 이렇게 오른대요. 몇 배씩. 근데 코인마켓캡에 가서 일일이 다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가격이 올랐다가 이게 떨어져요. 팍 추락을 했다가 계속 추락하다가 이게 천천히 올라요. 그런데 제가 ICO 투자하셨던 분들의 많은 경험을 들어보면 이게 코인이 올랐을 때 팔지 못한다면 이게 떨어졌을 때는 ICO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코인을 살수 있대요. 아, 그 패턴이 있구나. 패턴이 있대. 왜냐하면 ICO를 투자한 사람들은 단기간 내에 빨리 돈을 불려가지고 그걸 다시 받아들여가지고 또다시 이거를 불리고 싶은 거야. 아, 그쵸, 그쵸. 굴리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ICO, 코스모스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하는데 저는 이제는 ICO에 대한 미련을 좀 버렸어요. 기다려도, 아 이렇게 말하면 너무 그냥 경험이 없으시다면 보시게 될 거예요. 상장하는 그 순간, 거래소에 상장하는 그 순간 가격이 올랐다가 팍 하면서 떨어집니다. 그럼 떨어졌을 때 사는 가격이 ICO에서 사는 가격이나 비슷하거나 더싼 경우가 허다해서 지금 굳이 안 사도 된다고 봐요. 나중에 그거도 재밌겠다. 각 코인별로 어떻게 올랐고 떨어졌다 이런 거 ICO 직후에 차트로 해가지고. 그거 좋겠다. 다솜님이 개인 지갑 만드는 거 해주는데 지금 얘기해도 될것 같은데? 다솜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저희가 쇼를 좀더 하고 싶좀더 활발하게 하고 싶어서 영훈이는 하드웨어 지갑이 있는데 하드웨어 지갑 회사들한테 편지를 써서 보냈거든요. 샘플 주면 언박싱 그 개봉기랑 후기랑 그 리뷰랑 비교 이런 거 비디오 만든다고 그래서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이 와서 하드웨어 지갑은 리뷰를 조만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쓰는 법도 가르쳐 드리고, 세팅하는 것도 같이 할 거죠, 형. 그렇지. 물론 이거는 저희가 이 하드웨어 지갑 회사한테 스폰은 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한국에 있는 유튜브에 있는 블록체인 채널인데 하드웨어 지갑과 보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제품을 소개하고 싶다. 좀 샘플 좀 보내줄 수 있냐? 이랬을 때 답변을 한 회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조만간 이제 시은이 형이 또 비디오 작업을 해서 그거 할 때는 나 서유 가서 같이 할 건데. 그래 소환해서 하자 소환해서 소프트웨어 지갑. 김문주님, 화폐임에도 사용하지 않고 투자를 위해 유보된 채 돌고 도는 상황에서 가치가 어떻게 증가하는 구조인가요? 이건 제가 좀 질문 답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비트코인 좀 이상한 상태죠. 왜냐면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기대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 상승은 솔직히 실질 효용성에 기반한 가격 상승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예를 들면 지금 얼마 전에 그거 보셨나요? 테슬라 총 시장 가치가 포드 자동차 시장 가치를 넘어섰잖아요. 근데 실제 판매량은 거의 엄청나게 적단 말이죠, 거의. 테슬라가 포드에 비해서. 근데 이제 미래 시장 가치를 보고 사람들이 넣은 거잖아요. 장래에는 크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그러니까 화폐로서의 GM도 넘었어요? 장난 아니에요. 앞서서 제가 테슬라 너무 팬이거든요. 일론 머스크 너무 팬이어가지고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다른 얘기인데 참 항상 영감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테슬라 지분을 사야지 왜 블록체인에 투자하고 있어? 아니야, 블록체인도 좋아. 그러니까 지금은 실질적 효용 가치보다는 좀 장래를 많이 보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쨌건 간에 직접 쓰든지 아니면 장래를 보고 투자하든지 수요는 똑같은 수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가치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그 수요가 어떤 거에 의한 수요라는 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가치가 오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는 이번에 하드포크 문제가 잘 해결된다면은 장기적으로 효용성이 증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넣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종의 약간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기업인데, 비트코인은 재밌는 아이디어예요. 약간 사람이 없이 돌아가는 기업이에요. 완전 자동화된 기업인데, 비트코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뭐냐? value transfer. 그러니까 가치를 여기서 전달해주는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회사인 거예요. 회사로 보고, 1비트코인이 비트코인 회사의 한 주라고 보시면 돼요. 주, 한 주. 주식 한 주로 보고, 그 비트코인 제공하는 그 가치 전달 서비스가 많이 쓰면 쓸수록 사람들이 그한 주에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약간 그런 개념으로 좀 보면, 그게 이제 이더리움에서 말하는 Decentralized Application, D-App이란 개념이랑도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완전히 분산화된 어떤 애플리케이션이잖아요. 근데 애플리케이션인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냐면 그 돈을 여기서 송금해주는 서비스를 사람들한테 제공해주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이제는 비트코인이란 지분을 이렇게 나눠 갖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그거를 사고 싶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사서 그 기업에 참여를 할수 있고. 약간 그런 구조랑 재밌어요, 그렇게 보시면. 네. 저 ICO가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주식 같은 거죠. 네, ICO는 주식 처음에 상장하실 때 IPO잖아요. IPO랑 똑같이 이제 저희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크라우드 세일에 돈을 넣으시고 코인을 대가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치, 그게 완전 IPO죠, 솔직히. 근데 이제는 IPO랑 다른 거는 이제는 우리가 사는 회사는 그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다는 거 아니란 거고. 하지만 나는 정말 하고 싶은 게 그거지. 뭐냐면 제품이 중요하잖아, 제품.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막 백텀 얘기하고 비트코인 얘기하는 게 결론적으로 얘네들은 상품이 있다는 거. 상품이 있고 이 상품을 사람들한테 실용적인 상품이 있다는 건데 저는 예를 들어서 플루터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플루터스 제가 적어드릴게요. 플루터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뭐냐면 여러분 핸드폰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 카드 있잖아요. 여기 화면에 나오는 카드 이래서 지하철에서 이거 찍고 다니시잖아요. 그게 NFC라고 여기 안에 든 기능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플루터스는 NFC를 아 그러니까 비트코인 NFC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회사야. 나이스. 나이스. 근데 플루터스가 ICO를 들어갔을 때 리스크랑 웨이브스랑 비슷한 시기에 ICO를 들어갔거든. 근데 플루터스는 완전 찬밥이었어. 아, 지금 많이 올랐어? 아니, 지금은 이제 막 나왔는데, 근데 이건 아예 다른 거잖아. 뭐냐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ICO는, 플랫폼이 뜨면 그 ICO는 성공하게 되는데, 플루터스 같이 제품 기반으로 한 거잖아. 그러니까, NFC가 작동 가능한, 비트코인으로 NFC 결제를 할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는 거는, 약간, 블록체인으로 코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는 거랑 다른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몰라. 얘네가 나는 좀더 실질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왜냐하면 하드웨어와 연관이 있잖아. 내 친구가 뭐 말한 거는 약간 나는 그래서 또 반대로 말하면 막 퍼스.io 같은 경우는 얘네는 코인은 없지만 맞지? 얘네 주식을 살수 있거나 얘네 회사에 몇 퍼센트 지분을 가질 수 있다면 얘네 회사의 지분을 가지겠어. 왜냐면 실질적인 거야. 아니면 우리나라의 블러코 같은 경우도 맞지? 블러코도 약 얘는 코인을 제공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냥 비트코인 회사지. 비트코인에서 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니까 주식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 아이씨 하는 거 같고. 지금 그리고 현실적으로 말해서 블록체인 그러니까 코인을 만드는 회사들 중에서 상장한 회사가 몇개 있어? 없지 않나? 주식이 나온 회사? 만드는 데는 주식 시장 상장 안 하지. ICO 해버리잖아. 아니, 그것도 방법이니까. ICO 훨씬 편하지. 막 이상한 절차 안 거쳐도 되고. 본질적인 것만 하면 절차 없이 바로 다 돼버리니까. 그게 솔직히 편한 거죠. 일단, 그 다음에 잠깐만.
김문준 씨가 화폐로서 사용된다는 게 복잡해서 솔직히 어려워요. 이렇게 쉬우면 솔직히 다 이해했겠죠. 근데 저는 이걸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어려운, 그러니까 항상 어려운 걸 하셔야 돼요. 지금 이해 못 하시는 거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한테 어렵잖아요. 그러면 딴 사람들한테 다 어려워요. 근데 이건 정말 강력한 툴이기 때문에 좀 힘드시더라도 이해를 해두시면 좀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엄청 좀 중요한 시기거든요. 화폐 역사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완전 새로운 개념의 화폐가 나왔기 때문에 화폐 뭐 결제 시스템, 뭐 기록 시스템, 뭐 이제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아예 회사 자체를 다 분산화시켜 버리고 이러려고 하니까 그거 자체가 미래에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렵죠. 왜냐면 현재까지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이제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결제 시스템에 화폐가 같이 합쳐져 있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인센티브 구조에 의해서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체계에 의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까지는 역사적으로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를 조금 조금씩이라도 해주시면, 그게 좀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나중에 어떤 식으로라도. 그런 게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느 분이 그 투표 관해서 물어보셨는데, 투표, 뭐, 블록체인으로 투표할 수 있죠.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 투표, 블록체인으로 투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동체인가? 이름이 좀 이상해, 근데. 근데 사람들한테 친숙한 이름을 택해야지, 블록체인 같이 막 테크한 이름 택하면 안 되잖아. 너무 약간 뭐 따봉 이런 거 같고. 우신 씨가 지캐시 모네로 어거 하나씩 그 얘기를 좀 살짝 어거는 어떤 건지는 아시죠? 어거 같은 경우는 도박을 하는 플랫폼이에요. 아, 그러니까 진짜 안 좋게 들리잖아. 합법적이라고 다른 전 세계 다른 곳에는. 어떻게 보면 예측 시장인데요. 그러니까 나쁜 말로 하면 도박, 좋은 말로 하면 예측 시장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이번 대선에서 누가 될것 같으세요? 문재인, 안철수, 뭐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이렇게 쭉 후보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자기가 돈을 거는 거예요. 경마하듯이. 나는 문재인이 될것 같아. 여기다가 300만 원을 걸겠어. 그럼 그 배당 건 비율에 따라서 이 사람이 됐을 때 이제는 안될것 같은 후보가 되면은 엄청 많이 받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목표가 뭐냐면 그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 위한 게제 목표인데요. 예를 들면 누가 이제 대통령이 될 거냐 하는 문제는 엄청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잖아요. 근데 사람들한테 자기 돈을 걸게 하면은 그 사람들의 인센티브는 뭐냐면 주변을 쭉 보면서 자기가 최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서 아, 이 사람이 될것 같아. 라는 평가를 내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돈을 많은 사람들이 돈을 걸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최선의 지식을 거기다 시장에다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지식들이 시장에서 모이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예측을 정확하게 할수 있는 시스템 위에 이전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사용을 해가지고 가장 최선의 정보를 통해서 도박을 할수 있게끔 하면서 하게 만들어서 가장 좋은 결과를 예측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가지 재밌는 건 이건 항상 내가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해 드리는 건데요. 어떤 게 있냐면 회사의 CEO가 있어. 형 이거 얘기했나? 형한테? 얘기해봐. 이게 경영에도 응용을 할수 있는데요. 회사에 CEO가 있어요. 근데 이 안에다 예측 시장을 만들어요. 그 예를 들면 하시은이라는 사람이 CEO로 왔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돈을 걸게 해요. 하시은이 왔을 때 우리 회사의 주식 가치가 올라갈 건지 떨어질 건지 사람들이 돈을 거는 거야. 나는 하시은이가 왔을 때 우리 회사 잘 경영을 잘해가지고 주식 가치가 올라가는데 300만 원 건다. 아니야, 나는 떨어지는데 100만 원 건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회사 내부자들이 돈을 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익명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하시은이라는 CEO가 어떻게 하는지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거는데 각자가 보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돈을 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사람들이 봤을 때 얘가 했을 때 매출이 많이 올라갈 거야 한다고 얘기를 한다면 사람들의 신뢰를 그만큼 많이 받는다는 거를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는 어거라는 시스템이고요. 그 안에 중간에 이제는 모든 어떤 딱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자동화로 코딩을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사람들한테 돈이 딱 분배가 될수 있게끔. 근데 토토 같은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분산화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토토는 마음대로 막 못하잖아요. 예측시장도 영국 같은 데는 예측시장이 합법이에요. 다 투표할, 다 도박할 수 있어요. 뭐 제한은 있지만. 근데 우리나라 같은 데는 불법이거든요. 정해진 것만 합법이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시스템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리 도박을 해도 정부가 잡을 수가 없어요. 정부가 규제가 안 돼요. 비트코인 규제할 수 없는 것처럼 해외에다 두고 막 이집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는데 솔직히 그걸 어떻게 규제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핵심적인 가치인 거죠. 블록체인이 줄수 있는 예측시장 측면에서는. 지캐시랑 주호님, 신조님이 지캐시 대시 모네로 물어보셨는데, 대시는 확실하게 자기들의 화폐로서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런 코인이고요. 걔네는 전 세계 사람들이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이 도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코인이에요. 지캐시랑 모네로 같은 경우는 대시는 뭐 사용해 보시면 알아요. 근데 화폐로서 가치가 가장 중요한 코인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캐시랑 모네로 같은 경우는 익명 코인이에요. 우리나라 정부가 착해서 우리 일일이 뭐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있었잖아요. 뭐 국정원이 카톡을 읽어본다 안 읽어본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은 더 심하죠. 미국은 어제 그 NSA, CIA, FBI가 아시잖아요. 전 세계 에드워드 스노든. 스노든이나 아니면 전 세계 리더들 정보를 힐리크스. 그렇게 일일이 다 도청을 하거나 그런 문제가 많아서 일반인들도 이 사실을 알아서, 모네로하고 지캐시는 비트코인에서 약간 약점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가명이고요. 익명성을 보장해 줄수 있는 그런 특징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이제 하는 코인입니다. 지금 진짜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더 찾아보셔야 돼요. 전 너무 단순하게 얘기를 했는데, 뭐다 장단점은 있고 다 투자 가치는 있어요. 근데 그 얼마나 투자를 할 것인가는 스스로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나중에 저희는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그냥 강좌 형식으로 나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 혼자 생각. 그러니까 GCash는 어떤 게 특징이다, 누가 디벨로퍼다, 약간 이런 거를 강좌 형식으로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 끝나면 그래서 계속 같이 좀쭉 봐주시면 그런 내용도 나중에 좀 심도 있게 좀 저희도 솔직히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우리도 공부를 해야 돼서 그 부분은 좀 아니면 나중에는 또 이제 전문가분을 모셔도 해도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좀 개별적으로는 지금 다는 커버 못해도 나중에는 언젠가는 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지캐시랑 모네로 같은 경우는 중간에 셔플하는 알고리즘이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A에서 B라고 한테 돈을 보내잖아요. 근데 이거를 감추기 위한 거예요. 익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간에서 여러 가지 거래를 놓고 한꺼번에 세탁기 돌리듯이 막 돌립니다. 그래서 막 셔플해가지고 누가 누구한테 보냈는지 모르게. 그 알고리즘이 핵심이에요. 지캐시랑 모네로는. 그래서 정말로 투자를 하드코어 하시는 분들은 그 알고리즘을 보고 더 좋은 알고리즘에 투자를 하겠죠. 왜냐면 더 좋은 개발자가 있으면 더 좋은 알고리즘이 있는 거고, 더 좋은 알고리즘이 있는 게더 좋은 익명성을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뭐 구글에 투자할 때 서치 엔진, 검색 엔진 알고리즘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뭐 그게 제일 좋아서 된 거니까, 그게 가장 핵심 가치니까 지캐시나 모네로는 어떠한 알고리즘을 써서 어떻게 익명성을 보장하는가. 그리고 이게 얼마나 약간 단단한가. 단단하고 그런가가 가장 좀 중요한 이슈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캐시는 나중에 솔직히 저는 이제 살짝 얘기하자면 수학을 전공을 했어요. 컴퓨터도 했는데 좀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관심이 많거든요. 이제 암호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그래서 저도 나중에 좀 재밌게 공부하고 싶은 분야라서, 저도 제가 하는 대로 또 항상 공유를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네, 하면 할수록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사업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사업 아이디어 구상하시는 분들 꽤 계실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어떤 사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고민해 보시고, 거기에 도전하는 것도 진짜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투자할 때 가장 제가 무기력하게 느낄 때가 그래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볼 때, 나는 이 그래프에 영향을 줄수 없구나를 느낄 때거든요. 하지만 블록체인 시장에 제가 투자를 하면 제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영향을 줄수 있잖아. 제가 열심히 일하는 만큼 결과를 볼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슛 이어 슛에서 김문주님이 어거는 옵션 같은 걸 하셨는데, 거래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사토시 다이스 맞지? 사토시 다이스. 도박 프로그램, 사토시 다이스. 사토시 다이스라고 있어요. 타겟 칠 텐데, 여기가. 코인으로 도박하면 엄청 수수료 저렴합니다. 이거 도박하시는 프로그램인데, 사토시 다이스는 그냥 주사위 굴려가지고, 주사위 굴리는 게 내가 뭐 높은가 낮은가? 그것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에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좀 가벼운 도박도 있고, 아니면, 어거는 옵션이 아니고, 이거예요. 1인 1투표라는 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1인 1투표가 정확하게 민주주의적인 절차인 것 같잖아요. 하지만 1인 1투표는 저희에게 확실한 데이터는 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박근혜 대통령은 실세를 쥐고 있다. 라는 사실을 저희가 1인 1투표를 전 국민이 했잖아요. 탄핵 되기 전에. 그러면 답변은 박근혜 대통령은 실세를 쥐고 있다가 90몇 퍼센트는 됐을 거예요. 하지만 청와대 측근을 기준으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실세를 쥐고 있다라고 투표를 했으면 결과는 90몇 퍼센트가 박근혜 대통령은 실세를 쥐고 있지 않다라고 그런 거죠. 결과가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낸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근데 익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실제로 쥐고 있지 않다라는 거에 돈을 걸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예 실제로 걸 수는 없지만 이게 좀 약간 너무 애매해가지고. 근데 딱 정해져. 맞아, 최순실이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근데 최순실이라는 존재를 아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면 한 1,000억 정도 걸면 나도 그랬을까? 내가 끝나는 거잖아요. 최순실이라면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실세를 쥐고 있지 않다에 난 투표를 해. 그리고 1,000억을 걸 거야. 최순실이 1,000억을 걸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좀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 진짜 재밌는 예다, 약간 이게. 문준님께서 골렘, 리플, 팩텀 등은 가치가 명확한 반면 이더비트는 총체적 플랫폼이라서. 이런 질문 두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다른 프로젝트가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서 이렇게 만들게 할수 있는 플랫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다른 거죠. 이제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고, 그러니까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프로그램하기 쉬운가, 그리고 어느 정도 이더라는 토큰이랑 얼마나 자유자재로 이제 거래가 되고 이게 어느 정도를 합리적인가, 일단 이런 것들, 일단 플랫폼을 얼마나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었는가, 확장성은 얼마나 좋은가 플랫폼이, 약간 그런 게 주가 되고요. 그 위에서 만든 어거 같은 거라든지 그거는 한 방향만 파는 거죠. 그 방향을 얼마나 하는가. 그 다음에 분명히 어거에서도, 아니, 이더리움에서도 예측시장이 나올 수도 있고, 비트코인에서도 예측시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측시장 같은 경우는, 이거는 예측시장 자체에 투자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이랑 비교해봐서, 아, 이더리움 위에 있는 플랫폼이 더 좋아, 약간 이런 식의 어느 정도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셔야지 지금 투자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아예 좀 주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아예 유심해서 보셔야 될 약간 요소들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 제가, 맥도날드나 맥도날드 투자, 버거킹 투자 이렇게 할수 있고요. 아니면 소고기 자체 투자를 할수 있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고기에 투자하는 게좀 총체적 플랫폼이어서 와닿지가 않죠. 하지만 맥도날드나 버거킹은 매우 정확하죠. 얘들이 뭐를 하고자 하는가. 그렇죠. 예를 들면 BBQ에 투자하냐, 아니면은 전체적인 우리나라 닭 시장, 닭 시장에 투자하냐. 되게 좋다, 얘가. 그런 거라서 둘다 투자하셔도 돼요. 둘다 투자하셔도 되는데 이제는 닭 시장이랑 BBQ는 동반 상승하고 약간 하락하는 관계잖아요. 닭 시장이 커지면 BBQ도 커지고 그런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만약에 두개다 사게 되면 닭 시장이 아닌 시장, 아예 좀 독립적인 시장을 같이 가주시는 게 좋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왜냐면 닭 시장이 망했을 때는 닭 시장도 망하고
그다음에 BBQ도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에다 다 몰빵을 하시면 이더리움 자체에 하나 문제가 생기면 확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완전 독립된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런 걸좀 생각을 해주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투자 형식의 접근 방식이 그러한 장벽을 막는 것 같다는 생각. 저희도 약간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더 어떻게 좀더 깊은 정보를 쉽게 전달해 줄수 있을지 아직은 부족한 게 많은데 고민을 많이 해볼게요, 저희도. 네, 이러면 저희가 엄청 오래 쇼를 했는데 지금 2시간 10분째 하고 있는데 진짜 아닙니다. 이쯤에서 마무리를 할까요? 그럼 20명 들어오셨어요. 네. 덥다, 더워. 가기 전에. 페북, 네, 맞아요. 채팅실. 형 이메일 주소를 적어드려. 네, 저희 이메일 주소 여기 정보란에 나오거든요. 근데 혹시 rise the show at 매주 일요일 오후 9시에 합니다. 웬만한 그 사정이 없는 한, 네, 매주 일요일 9시에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시어디용 시어 아 유포트나 트루백 같은 플랫폼이 당근이 송금수수 너무 괜찮은 플랫폼. 네, 개발자 네 시어디용 시어님 꼭꼭 연락해 주세요. 진짜 들을 게 많을 것 같아요. 가기 전에 한 가지 트랑 트림 뭔지도 모르겠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는 것도 좋지만 혹시 어디 뭐전 세계 어디서든지 시청하실 수 있을 텐데 비트코인 미덕 아니면 블록체인 미덕 이더리움 미덕을 꼭 가보시기 바래요. 4월 21일 날 서울에서 이더리움 미덕이 있는데 DAPP 네. 탈중앙화 어플에 대해서 이더리움에 관심 많으시다면 거기 지금 웨이팅 리스트 사람들이 너무 참여를 많이 해서 웨이팅 리스트에 지금 저희도 올라가 있는데 그런 데 가시면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서 물어볼 수 있는 거랑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들 그런 블록체인 개발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하는 건 너무나도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런 위치에 가고 싶은 거고 그래서 만약 블록체인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놓치시지 말고 꼭 가보시기 바라고 제가 대신해서 이거 홍보를 요청한 건 아니고 네 4월 21일 미덕 이더리움 코리아 미덕 이렇게 치시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비타민 짱님이 질문 주셨는데 세그윗이 무엇인지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세그윗은 저희가 좀 따로 다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언제가 적당한 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간에 계속 중요한 이슈일 거거든요. 당분간은 한몇달 동안은 계속 중요한 이슈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좋은 데 골라서 좀 그냥 기본부터 하면서 세그윗이 뭔지, 그리고 세그윗을 하면 뭐가 좋은지, 약간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강좌 형식으로 한 30분 정도로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그거는, 적당한 때좀 최대한 빨리 저희가 할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구글 이더리 아뭐 구글에다가 네, 세그윗 뭐 영어로 치시 마시고 세그윗 치시면 제가 봤을 때 스팀이라고 플랫폼인데 스팀에서 또 누가 올리신 글도 보이고 땡글에도 많은 분들이 글을 쓰셨더라고요. 세그윗이 무엇인지 하드포크 소프트포크 등등. 그래서 시간 좀 불편하긴 하시겠지만 그렇게 하셔서 하나 둘씩 읽으시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러다가 네, 점차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깨닫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저희는 최대한 쉽게, 항상,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저희도. 그러면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네, 여러분 항상 열심히 봐주시고, 너무 적극적으로, 특별히 막판 질의응답에 가서는 모두 너무 적극적이신데, 그렇게 네,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좀 부담이 많이 돼요, 이제. 더 공부를 많이 해야겠구나. 나는 이제 부담이 솔직히 많이 돼요. 처음에 진짜 재미로 시작했는데, 이제 점점 이제 많이 공부하겠다는 부담이 되고. 네, 질문 있으시면 항상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서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얘기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질문 같은 거라든지, 그게 정말 좋아요. 저희가 좋은 거, 이런 재밌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 좋거든요. 왜냐면 저희도 모르는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라든지 그런 걸또 얘기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또 그걸 맞춰서 또 지금 저희도 좀 공부를 해보고 준비해 볼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좀 어떤 프로젝트가 재밌다더라 이런 거 얘기를 들으시면은 또 많이 페이스북이라든지 통해서 유튜브 채널 통해서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경험. 아, 우리 슬로건 만들어야 된다. 어쨌든,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 아마도 이번 주에 포크는, 뭐, ICO 관련된 비디오나 그런 거 올렸고, 이번 주 포크는 오픈 바자르라고, 오픈 바자회라고, 비트코인을 사용한 이제 거래, 상거래, 인터넷 상거래 어플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는 걸 해볼 것 같습니다. 네, 꼭. 어? 질문 폭탄 던져주신다. 질문? 태영님께서 질문 폭탄 짜자. 아, 네. 이번 비디오 많이 봐주시고 질문 맞아, 부탁 많이 맞아도 진짜 재밌어요. 하고 너무 재밌는 프로젝트고 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 많이 잘 돌아가고 있어. 옛날에 사람들 진짜 좋아했는데 지금도 엄청. 오케이.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봉.